순서대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종합기록표, 외국학교 조사표, 추천서, 제출서류 목록표, 활동준비서류 목록표, 초등학교 성적, 재학졸업증명서, 중학교 성적, 재학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성적, 재학졸업증명서, 본인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 요건사본, 본인 활동서류, 학력조회 동의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서약서. 자, 오케이. 해왔어? 네. 오케이. 자, 한 명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맨 처음에 봉투. 아, 이호재 학생. 깔끔. 다음. 이도교 학생. 오케이. 그 다음에. 임태환 학생. 예. 오케이. 예. 자, 맨 처음에 입학원서들 제출해 주세요. 입학원서. 입학원서, 오케이. 먼저, 오케이. 자, 임태환 학생 컴퓨터과. 됐어? 이렇게, 이런 거 막 접했으면 안 돼, 이렇게. 예. 인쇄했던 입학원서를 깔끔하게 펴서. 잘 돼 있구만, 그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딱 넣으면 순서가 딱 맞춰져. 다음. 이도교 학생. 입학원서. 하고 거꾸로 해서 집어넣으면 된다. 다음. 오케이. 네, 이 학생은 원격으로 접수하는 거야. 그래서 표를 다 나한테 줬어. 네, 오케이. 자, 넣어줬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류가 어떻게 돼? 자기소개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소개서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잖아. 그럼 이 여기서 제출한 거가 그게 마지막 본이야. 그 이후에 수정한 것은 반영이 안 돼.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감일까지 계속 수정해가지고 그날 서류를 제출하면은 뭔가 서류가 펑크나면 아주 위험해져.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일주일 정도도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접수하는 게 좋아. 그래서 자기소개서 출력해 온 것들. 오케이. 누구? 너 출력해 왔잖아, 자소서. 추천서. 아, 추천서 지금 해온 거야? 그러면은 자소서 있잖아. 아직 완성 안 됐더라도 출력을 여기서 해. 알겠어? 일단은 그거 넣을 거야. 오케이. 자소서는 지금 저쪽 PC에서 출력을 해야 될 거야. 저기 뭐 가가지고서. 오케이.